아니, 오빠는 나이는 진짜로 이렇게 젊은데, 왜? 진짜 사실 열심히 산다. 맞죠. 응? 옛날에 진짜 말안 들었네. 어렸을 땐뭐말 진짜 안 사고도 들었지. 치고 했죠. 사고도 많이 치고. 근데 저 철이 빨리 났다 그래. 철이 빨리 나서 이제,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보다 지금 그냥 오빠 같은 경우는 나이는 진짜로 어리잖아. 어린데, 다른 사람들보다 지금 내 나이 때내 또래들보다는 괜찮다. 빨리 차도 사고 싶고요. 맞아요. 빨리 집도 사고 싶고요.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돈을 모아야 되는데, 돈이 왜 이리 안 모이노? 맞아요. 응? 지금 들어간 직장이, 직장에서 지금 그, 몇 년이나 됐지? 5, 6년 정도. 5, 6년. 그러면은 진짜 아기 때부터 거기서 일을 했네. 근데 고등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알바 했죠. 해가지고, 사실은 그 5년, 6년, 5년, 6년 세월 거기서 일을 했지만, 진짜 내가 정신이 차리게 된 거는 내가 한 3년밖에 안 된다. 세상에 눈을 뜨고 내가 정신을 차리게 된 거는 한 3년 정도 된다 그래. 근데 너무 보는 것도 많다, 애가. 이러한 사람도 보고 저러한 사람도 보는데, 혼자 스스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. 나는 저 사람처럼 돼야지. 나는 저 사람처럼은 되지 말아야지. 나는 저런 차 타야지. 나는 저런 집 가져야지. 맞아요. 머릿속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, 하루에도 12번 뭐각 집을 지었다가 부셨다가 막 이러고 있거든.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사실은 그것도 허무맹랑한 부분도 많은 거야. 많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사는 거는 사는 거지만 크게 실속이 없어. 지금은. 그게 실속이 없거든. 실속을 차리려면 그 옆에서 누군가가 조언을 해주는 얘기도 잘 들어야 되고, 사실은 손을 같이 잡고 가는 사장님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본인한테 큰 도움이 된다. 지금 있는 사장님이요. 큰 도움이 되고,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정착을 할수 있게, 자리를 잡고 정착을 할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이거든. 알겠지?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명심을 하고, 근데 뭐가 하고 싶나? 하고 싶은 건 많죠. 아니, 뭐 장사하고 싶어? 장사하고 싶어요. 언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? 일단 한 3년 안에? 3년 안에 돈이 자꾸 새거든. 돈이 자꾸 샌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,000만 원을 딱 만들어 놨어. 뭘 하려고. 그러면 무슨 계기가 돼가지고 1,000만 원이 그냥 쑥 나가. 뭐 집에 누가 뭐 아파서 뭐 돈을 드려야 된다든지, 아니면 누가 빌려달라고 해서 돈이 나간다든지, 아니면 내가 뭐 갑자기 뭘 내야 되는 게 생긴다든지, 그러한 일로 돈이 자꾸 빠진다 그런단 말이야. 그러니까 본인도 현금은 들고 있으면 안 돼. 진짜요? 현금 모아놨는데. 현금 들고 있으면 안 되고, 현금 같은 경우는 들고 있으려면 아예 그냥 못 빼는 거 있지. 못 빼는 예금 같은 거. 적금식으로 그냥 박는 거 있잖아. 그냥 그런 거 하든지, 부동산. 부동산. 부동산? 지금 누구랑 사는데? 저희 엄마랑 누나는 주말마다 이제 한 번씩 오고 자취하는데. 아니면은, 뭐, 문서를 차라리 일찍 잡아버리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. 문서 잡는 거는 집이야. 그러면 뭐 보통 생각할 때뭐 내가 그집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? 이런 소리들 하잖아. 요즘에 맞죠. 돈 들고 집산 사람이 얼마나 되겠노? 얼마 없을 것 맞제? 같아요. 그러면은 그런 돈 같은 경우는 이제 넣어가지고 대출을 받든지 해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해서 내가 이런 거 움직이지 않는 돈이잖아. 이렇게 박아버리면 차라리 그런 거가 는 재산이 되는데 내가 현금 쥐고 있으면 돈이 나가. 전뭐 투자 같은 거 하면 안 돼요? 우리가 그런 복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. 그러니까 로또 같은 것도 운이잖아요. 근데 이런 복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, 사실은 오빠야는 조금 작다, 그런 운은. 그런 운은 조금 작아서, 누가 저기 넣어가지고 뭐 한탕 했다더라. 아씨, 솔깃 해갖고 해볼까? 누가 저 했, 그런 생각은 드는데, 장난으로 노는 거는 돼. 장난으로 노는 금액 있잖아. 근데 그런 거는 되는데, 그걸로 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지 하면 절대로 다 잃는다. 하면 안 돼.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지 마라. 투자는 안 되고. 손해난다. 나는 내 몸으로 내가 일을 해가지고 정정당당히 번돈 가지고 불려 나가는 거는 돼. 되는데 그냥 막 들어오는 그런 건안 돼. 근데 본인은 사실은 불법도 괜찮대. 불법도요? 불법적으로 하는 일들 있잖아. 어떻게든 불법은 불법이지만 일이거든.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일이잖아. 그런 거는 돼. 근데 돈 넣고 돈 먹고 돈 넣고 돈 먹고 이런 거 있잖아. 그런 건 하면 안 된다. 이해는 됩니까? 무슨 말인지. 또 궁금한 거 있어요? 그럼 지금 사장님이랑 만약에 동업을 시작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고. 당장은 아니고. 지금 당장은 아니고. 아까도 얘기했지만,
사장하고 운은 맞아. 그러니까 합은 맞아. 합 네. 맞고 본인한테는 아직까지는 귀인이다. 아직은요? 아직까지 귀인이다. 나중에 네. 그 뭐 동업하기 전에 그때 와서 한 번만 더 물어봐라. 아. 아직까지 귀인은 맞다. 근데 그 저 사람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갔거든. 올라가고 안정권에 들어가고 있다 하니까 네. 본인이 그 갖고 있는 것도 잘 모아야 되고 백날 옆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도 내 스스로 못하면 다 없어지는 거야. 알겠지? 지금 여자친구 있어? 아니 없습니다. 여자가 독이다 지금은 알았지? 그러니까 지금 아무나 만나지 말고. 네. 알았지? 네. 다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